반갑습니다. 먼저 저하고 몸을 좀 풀고 시작하죠.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깍지를 펴고 꼬아서 깍지를 펴세요. 그 안으로 돌려서 앞으로 쭉 펴버리세요. 문제가 있으면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힘을 잡으시고 다시 한번 깍지 펴고 내 팔과 오른팔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안 하니까 굳어버리지. 우리가 다시 굳어가면은 갈 때라고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간단한 위치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바로 운동을 안 하고. 예, 손을 이렇게 펴주세요. 이게 자, 손을 완전히 힘을 빼고 흔들어주세요. 네, 그래 말초 순환 이렇게 해주세요. 덜렁덜렁 하세요. 덜렁덜렁해서 열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에 마주치세요. 세게 이런 힘으로 세게. 자, 내 손가락 말초 순환 운동입니다. 자, 이거 손가락을 치세요. 치세요. 손발로 힘을 주세요. 손발로. 네. 손발에. 자, 손 이렇게 느껴보세요. 뭐가 느껴져요? 정교해요. 이게 기라는 거예요. 기. 기. 이제 기가 뭔지 알았죠? 네. 이런 힘이 내 몸에서 늘 일어나면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물적. 최고, 최고. 물적. 오늘은 시작할 때 우리가 참으로 인격자가 돼야 돼. 인격자가 되지 않으면 돈을 벌어서 또 어디다 쓸 거예요? 소용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인격자로 만들고 나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써지지 않으면 그 돈은 반드시 슬픈 돈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듯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물음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물음에 부딪히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그냥 버리고 다시 그냥 인생을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니지. 저를 한번 살펴봐야 돼. 내 자신을. 자, 우리는 저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로부터서 어떤 생명을 물려받은 하나의 선물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으로부터서 물려받은 하나의 선물. 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엄청난 고귀한 선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물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선물은 내올 때부터서 잘못되어 오기도 하고 어떤 선물은 자기도 풀지 못하게 팽팽히 묶여져서 오기도 하고 예, 이렇게 여러 형태로 이 선물이 왔어요. 그렇지만 이 선물을 각양각색 다르지만 자기의 고유성을 다 가지고 있어. 예, 그래서 누가 또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마음껏 이 세상에서 나를 잘 발효시켜가지고 많은 사람과 나누기에 여러 사람과 같이 하게 편안한 내가 돼. 근데 뭐가 나면은 이게 굴러가다가 이리 찍히고 저리 찍히고 늘 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이 선물은 다 좋아요. 어떤 선물이든 받은 건 다 기분이 좋아. 그죠? 예.
근데 선물을 받으면 다 좋은데 나는 상대에게 선물을 얼마나 주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받아서 즐거우면은 줄지도 알아야죠. 그죠? 예. 네. 그렇지요. 사실은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예. 따지면 나는 선물이다. 나는 선물이다. 우리 모두는 저부터서 선물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선물이. 또 여러분들은 제 말을 잘 듣고 경청해서 의학 지식을 높이고 한 차원 인격이 조금이라도 높여졌다면 또 저에게 주는 선물. 서로 주고받는 선물 관계다 이거죠. 예. 자, 근데 우리는 이 선물, 선물을 조금씩이라도 하루 한 번씩이라도 누구에게 주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권유를 한번 할게요. 예, 뭐랄까 종묘 공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노인 양반들, 노숙자들 굉장히 많죠. 예, 아무도 지금까지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설렁탕 5,000원짜리 한 그릇씩 사주는 한 달에 한 번 이것을 습관하게 되고 있어요. 몇 번만이라도. 그러기만 아는 사람은 사주기는 쉬워요. 근데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좀 어렵다, 배고프다 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돈을 주지 말고, 예, 같이 설렁탕을 사서 들면서 같이 식사를 대대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무지무지 기뻐요, 내가. 그 전에 제가 이너 스마일, 예, 내면 미소 얘기했죠? 예, 그게 뭐냐. 내 안에서 미소 박스를 열으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야만 내가 즐겁다고. 여는 방법이 내가 생활 속에서 가치 있는 일, 늘 즐거움이 가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바로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떤 또 노숙자들은 그냥 술로 찌들어가지고 그냥, 예, 추운 겨울날 제가 한번 해보니까 아씨 돈, 저 뭐랄까 밥 사먹으면 밥 안 먹는다. 이게 돈으로 달라. 왜 돈으로 달라가십니까? 난 술 먹고 싶다. 이게. 그냥 춥고 그냥 그러니까 또 술 접수고 몸을 뜨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어떤 박스에 뒤집어 쓰고 이렇게 겨울을 이렇게 지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여러 부유층이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할 적에, 예,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도 한번 내려다보면은 나는 엄청난 좋은 입장에 있어요. 근데 자기 불만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자, 그 나는 상대방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뭘로 줄 것인가? 항상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불교 얘기하면 자기, 이걸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걸 주는 것은 무엇이냐? 신에 대한 감사의 잔치. 신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듯이 내가 상대방한테 선물을 준다 이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신이 나에게 선물을 준 것을 내가 보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선물이다. 자, 한번 복창을 해보죠. 나는 선물이다. 자, 나는 선물이다. 나는 선물이다. 나는 선물이다. 크게! 나는 선물이다. 나는 선물이다. 나는 선물이다. 나는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모든 다른 생명체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도인이 나와도 이거보다도 더 좋은 얘기가 거의 없어요. 예, 상대방이 선물이 되어주죠. 예, 집에 가서 아직까지 부인들만 많이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의뢰 것 다 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얼마나 수고해.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왔잖아. 내가 한 달에 재산도 5만원씩이라도 10만원씩이라도 용돈 줄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피곤했던 그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게 하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주는 연습을 해야 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무조건 준다. 요거 하지 말고 정말로 정성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주면은 한 번 만 원이라도 엄청나게 고마운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나는 선물이다. 여기 오신 모시고 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그냥 뭔가를 수입 조금 올리기 위해서 모시고 오지 말고 정말로 그분에 대한 건강을 해결하고 정말로 좋은 것을 소개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다서 아, 늘 같이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나는 선물이다. 네, 이 말씀을 하고 다음으로는 제품 강의, 건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이게 오행하게 되면은 자,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다섯 가지를 얘기했죠. 예. 자, 오장이 있는데 오장에는 간, 간장, 심장, 소, 예, 간장, 심장, 예, 비장, 폐, 예, 심장 이 다섯 가지죠. 예,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있어서 육장이라고 그러죠? 예, 심포. 심포가 여기서 어디에 속해요? 아예 속합니다. 여기 심포. 마음 심자 쌀포자 심포 마음 보따리. 저 사람 심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좋아요. 뭐니 뭐니. 자, 그래서 5장이 아니고 6장이다. 다음에 자 5부 여기는 담 소장. 예, 여기는 유장, 여기는 대장, 여기는 방광. 예, 다섯 가지요. 여기에 뭐가 있어가지고, 예, 육부라고 그랬는데, 예, 삼초. 얘기했죠. 삼초라는 경락은 따로 있지만, 또 우리 인체를 셋으로 나누면, 자, 명치 위에는 우상자 상초, 명치에서 배꼽까지가 가운데 중자 줄초, 예, 명치에서 아래쪽으로는, 아니, 배꼽에서 아래쪽에는 아래하자 하초, 상중하에서 삼초라고도 얘기한다. 이 세상의 모든 장부들은, 모든 생명체들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고 했죠. 짝을 이루지 않은 것들은 잘 못된 것입니다. 생명을 번식할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 장부도 오장육부라는 말인 잘 못된 말이고 육장육부든 오장오부든 이렇게 나와야만이 짝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짝을 이루느냐. 자, 오장은 음에 속했어요. 음, 여기는 양 밑에. 자, 간은 어머니, 쓸개는 아버지. 우리 인체에서 이렇게 부부지간. 심장은 어머니, 소장은 아버지, 부부지간. 폐는 어머니, 대장은 아버지, 부부지간. 심장은 어머니, 방광은 아버지, 부부지간. 모든 것이 이렇게 짝을 맺고 있다. 심포와 삼초가 또 짝을 맺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짝을 맺지 않은 것은 잘 못된 것이다. 예. 자, 그러면은 이 나무. 나무는 밖에 있는 나무. 뭘 빨아먹고 살죠? 물. 물.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에 속한 장기가 어떤 거예요? 수. 예, 장기가 뭐예요? 신장. 예, 신장과 방광. 이게 물이죠. 자, 나무가 물을 잘 빨아먹고 사는데 말라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간이 나쁘다고 그래. 근데 왜 간이 나쁜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나쁘냐? 어디서 문제를 일으켰길래 간이 나쁘냐?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좋게 해버리면 간은 가만 놔둬도 저절로 좋아진다.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 신장, 그리고 물, 이 기능. 예, 앞으로 신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이 신장만 참으로 튼튼하면은 95%, 97%는 다 건강이에요. 다 건강하게끔 돼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애국 사람들까지 거의 신장이 다 약해있어요. 각 장부 중에서.
자, 그래서 뭐랄까? 그러면 신장에서는 뭘 담당하냐? 오늘은 신장 쪽을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왜 신장을 얘기를 많이 하느냐? 신장이 오늘 제가 개발한 해피관절 골드 위가하고 연관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신장에서는 뭘 담당하고 있느냐? 자, 귀. 귀자, 귀. 귀. 귀가 무엇이냐? 예, 우리 인체에서는 돈 창고예요. 돈 창고. 재물 창고. 그래서 지난번에 귀끝이 뒤로 제껴진 사람은 돈복이 없다고 그랬죠?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도 그 사람은 취직을 못해. 왜? 돈복이 없어. 앞으로 상대해 보십시오. 다 정확합니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귀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귀끝이 입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이 좋아야 돼. 그래야만 내가 받아먹어, 입으로. 내가 은행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쉬어도 내 통장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내 거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내 통장이 들어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이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귀가, 귀는 전면에서 딱 봤을 때 귀가 벌떡 활동해야 돼. 이게 창고니까, 돈 창고니까 감춰져 있어야 돼. 그러면 누구한테 뺏기질 않아. 근데 나는 개돈을 한 1,000만 원 탔다. 동창회 가서 자랑을 했어. 자랑 그러니까 거기에 어려운 동창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옆에 사람이, 야, 저 동창, 누구? 순자 엄청나게 요즘 어려운데 네가 좀 꾸져라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안 꾸줄 수가 없어. 꾸져버리잖아요. 이게 자랑을 하니까 뺏겨버려. 그렇잖아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막 재벌들의 귀는 전면에서 봤을 때 귀가 탄탄하면서 벌떡말떡 이렇게 생겼어. 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이게 에너지예요. 내 신장은 바로 에너지다. 네. 근데 몸 밖에 있는 에너지가 있고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있어. 몸 안에 있는 에너지는 신장 에너지. 이게 바로 정력이 호르몬. 호르몬이 꽉 차 있는데 허리가 왜 아파? 무릎이 왜 아파? 관절이 왜 있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귀. 예, 귀가 이렇게 생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서 태어날 때부터 돈복을 많이 갖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뭐니 뭐니 해도 부모로부터 잘 물려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다시 물릴 수가 없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끝이 전부 이렇게 이분이 향해서 왔어요. 예, 내가 뒤로 제껴진 사람 보지 못했으면. 여기에 계신 분. 예. 자, 그래서 모든 귀는 신장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럼 귀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나는 조금만 그냥 피곤하면 귀에서 그냥 윙윙윙 우려져 낀다. 이명증. 이게 잘 나는가요? 종합병원에 나서요? 예, 거의 불치. 예, 그렇지만 나설 수가 있습니다. 신장만 좋게 해버린다 하면은. 예, 요번에 저 밖에서 내가 들었는데 누가 이명증이 있다는데 좀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더만. 그랬어요? 아, 여기 계신 여사님. 예, 귀가 이미 우는데 이게 잘 안 나세요? 싹 났어요. 싹 났어요? 네. 아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 그러냐? 신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장만 좋아지면 고혈압. 그냥 나서버립니다. 고혈압이 무엇이냐? 신장병, 콩팥기름. 두 가지 합병증이에요. 그러면 신장은 불이고 신장은 물이에요. 집에 불 났는데 뭘로 꺼야 돼요? 물로 꺼야죠. 바로 이 물로 꺼야 된다. 물. 이 신장이 참으로 튼튼한 사람이 고혈압 환자가 지구덩어리에 한 사람도 없다. 있으면 제가 목을 내놓겠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일반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이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다른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 그들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혜택을 많이 또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런 원리를 배워야만이 원인을 알 수가 있죠. 현대의학이 수술하고 꼬매고 뭐하고 응급처치하고 엄청나게 좋은데 단 단점이 무엇이냐? 근본적인 원인을 잘 모른다는 것. 이게 현재까지는 그게 허물로 남아있어요. 내가 두통이 있는데 두통이 있어도 편두통으로 오는 거 옆으로 편두통이 있다 이거예요. 옆으로 찾아오는 병들 편두통이 있다 옆구리가 불편하다 한쪽 다리에서 쥐가 잘난다. 이것은 다 간담에서 찾아와. 근데 나는 뒷골이 땡겨. 고혈압 환자들 뒷골 잘 땡기죠? 예, 뒷골이 땡겨. 뒷목이 뻣뻣해. 허리가 아파. 허리가. 그런가 하면 발뒤꿈치가 땡기기도 해. 좌골 신경통. 예. 그 뒤쪽으로 찾아오는 모든 것들은 이 콩팥, 신장이 약해서 찾아온다.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 예. 그러면 어떻게 그게 찾아오? 당뇨병. 당뇨병이 무엇이냐? 양방에서는 췌장에서 인슐린 공급이 안 돼가지고 당뇨병이 온다고 그러죠. 그럼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장 기능이 참으로 튼튼한 사람이 당뇨병 환자 없습니다. 이것만 잘 다스려버리면 당뇨병 그냥 물러가버려요. 그렇지만 이 신장 양방에서 좋게 하는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 예, 그것을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예. 신장. 참으로 나쁘면 다른 사람 것을 떼다가 여기다 이식하잖아요. 예. 그리고 아니면 신장 투석하자고 그러잖아요. 예. 투석하기 시작하면 평생 해야 돼, 그거. 피 걸러내는 거. 이 사구체에서 잘 걸러내야 돼. 그렇잖아요. 바로 여기서는 신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많이 아는 호르몬을 담당한다. 예. 그 정력이 뭐니 뭐니 해도 왕성해야 된다. 생명력입니다, 이게. 자동차가 아무리 벤츠를 타고 갖고 있다 할지라도 휘발유가 없으면은 그거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똑같아요. 예,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는 몸 밖에 있는 에너지가 있고 몸 안에 있는 에너지. 몸 밖에 있는 에너지는 뭐니 뭐니 해도 돈. 돈이 경제. 최소한도 우리가 지리산에서 혼자 들어가서 살아도 돈이 있어야 살아. 네. 하다못해 주민세라도 내야 되지. 주민세 안 내면 범법자예요. 안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경제력은 내가 갖춰야 된다. 또 이 정도를 갖춰야 내가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 산에서 우리 식구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산에서 도닥는다고 눈 감고 가만히 있다. 마음이 편안해요. 지옥의 지옥. 산 속에 있지만 시장보다 더 시끄러워. 더 지옥이에요. 내 머릿속이. 네,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장은 에너지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자, 신장에서는 또 뭘 담당하느냐. 네, 차 한자. 추위. 네. 나는 손발이 차가워. 아랫배가 쌀쌀 냉랭해. 자, 제가 과거에 삼신할머니라는 치부를 받았습니다. 참, 애기 못난 사람이 저한테만 오면 다 애기를 낳았어. 저는 자궁에 유착이 됐다, 나팔관이 어떻다, 뭔가 어떻다 그런 검사도 안 해. 근데 손발만 따뜻하게 해주면 다 임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온도가 맞아야만이 생산을 할 수가 있어. 이게. 근데 전 세계적인 종합병을 해서 산부인과 의사까지 자기도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쌀쌀 맹맹한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손발을 따뜻하게 못해요. 첫째 온도가 맞아야 되고요. 온도. 너무 열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돼요. 지나치게 많아버리면 고혈압. 네.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지나치게 그냥 열이 없으면 저혈압.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차란자. 이거 신장. 보일러가, 집에 보일러가 있는데, 물은 가득해, 그 안에. 근데 불은 안 되고 있어. 그게 당연히 냉골이죠. 이거하고 똑같은 그 원리가, 우리 인체 원리가. 예. 근데 신장만, 콩팥만 좋게 하면은, 또 순환만, 피순환이 잘 돼버리면, 손이 뜨끈뜨끈해. 한 겨울에 등산을 하다 보면 그 산에 그 다이다 그 잡고 그 철책을 잡고 올라가려는 그 쇠사슬 같은 거 있잖아요. 철책. 아무리 추워도 순환이 잘 되면 내 손이 후끈후끈해가지고
전혀 손이 시동을 못 느끼는 그렇습니다. 근데 손이 차오면은 그 잡을 수도 없습니다. 얼어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신장 에너지가 차란자 모든 냉기를 물리치는 것은 바로 신장 콩팥부에서 담당한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서 또 뭘 담당하느냐? 뼈, 뼈골자, 뼈. 네, 일체 뼈에 관한 주장. 나는 항상 손 마디마디가 안 좋아. 루마티스다. 갱생 발레미이다. 무릎이 앉았다 섰다 하면 뻐걱뻐걱 소리가 나. 예. 응? 그냥 계단 올라갈 때 우리 집 아파트가 5층인데 운동삼 올라가는데 다리가 팍팍 몇 번 가다가 쉬면서 올라가. 예. 등등. 그렇게 다리가 팍팍하다. 왜 팍팍하냐. 물론 연세가 드시면서 젊은 사람하고 달라지지만 다른 어르신은 안 그런데 나는 왜 유독히 더 그러냐 이거예요. 유독히 더 그러는 것은 바로 신장. 이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해피 관절을 한 3개월 정도 들면은 어느 순간 계단 5층을 올라가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쳤는데 다리 하나도 안 아파. 예? 다리가 걸음이 사뿐사뿐해져. 예, 팍팍하는 것이 사뿐사뿐해져. 이런 것을 바로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뼈에 관한 증상 이것은 바로 예, 신장 콩팥이 담당을 한다. 예. 자, 그러면 신장이 약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정신적으로는 기억력 감퇴. 예. 나는 요즘에 그냥 깜빡깜빡해. 손에다 뭘 들고 아침에 열쇠를 아파트 열쇠를 들고 손에다 들고 그냥 한참을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왜 손에 있어. 웃죠? 예. 깜빡깜빡해. 누구한테 일요일날 어디서 만나다고 그 점심 약속을 했는데 집에서 잠만 자고 있어. 예. 친구가 전화 오니까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어. 예. 이런 거. 기억력 감퇴, 집중력이 떨어져. 한 군데 오래 앉아서 책을 못 봐. 네. 집에 있는 그 애들, 네, 자녀들.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신장 에너지가 약해서 그래. 원기가 약해서. 그러니까 기억이 차버리면 그냥 쎄록쎄록 입력하게끔 신장에서는 뭘 담당하냐. 신장에서는 진짜 죄를 담당해서. 간장에서는 어지린 자 이를 담당하고 심장에서는 애절 대자 예를 담당하고 비장과 이장에서는 믿으신 자 신을 담당하고 폐대장에서는 오를 이자 을을 담당하고 신장과 방광에서는 지자 지를 담당해요. 각 장기에 각 장부에서 담당하는 기관들이 다 있어. 그러면 이 지혜, 예, 이 지혜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 이 지식이 있고. 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먹거리를 해결해야 한 어떤 방편, 어떤 직업, 능력을 기른다, 사무 능력을 기른다 등등 하는 것. 이게 지식적인 거예요. 이걸로 내가 이제 밥벌이를 이제 하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한다. 근데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여기에 지식 밑에 난일자가 있어. 난일자는 태양이에요. 빛이 떴다 이거예요. 지식. 그럼 이게 지혜. 자, 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지금 우리나라 이러저런 모든 대기업에 엄청나게 가서 그냥 돈도 받고 일을 많이 해. 많이 하는데 그냥 스트레스로 일관해. 그 직업 자체가. 행복으로 도망가 버렸어. 내가 행복하려고 돈을 버는데 행복은 도망가 버렸다 이거. 이건 이 프로그램은 잘 못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행복을 위해서 이 누리는데 그 삶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 나름대로 갖고 있는 돈 가지고 네,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해피 관절, 해피 관절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느냐? 여기는 첫째 MSM이라고 MSM. 자, 이게 뭐죠? 유황. 무슨 유황? 식이요. 예, 식이 유황. 식이 유황. 식이 유황이 나오기 전에 광물성 유황이 있었어요. 저는 과거에 지금 식이 유황이 나온 지가 한 7, 8년뿐이 안 돼요. 예. 근데 저는 과거에 한 40년 전부터서 이 광물성 유황을 가지고, 광물성 유황은 해독이 안 돼서 독소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와서 산에 가서, 그냥 산에서 솥단지, 뭐 가스레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도구를 갖고 와서 이 유황을 한 푼에 사가지고 산에 가서 그 솥에다 붓고 밑에서 불을 떼면은 그 유황이 지글지글지글 파죽처럼 끓어. 그러면 그걸 식혀. 불을 안 떼면 또 이제 식힙니다. 그러면 그냥 돌덩이처럼 단단해. 그러면 다시 그걸 꺼내가지고 완전히 완마로 그냥 다 뽀개가지고 가루로 분쇄해가지고 다시 또 뿌려요. 이렇게 하기를 한 7번 정도. 예. 자, 그래가지고 그 화독이 있어. 불에 많이 오랫동안 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분쇄를 해가지고 자루에다 담아서 땅 속에다가 3일간 묻어둡니다. 그러면 화독이 빠져. 예, 이렇게 해가지고 분쇄를 해가지고 앵두알처럼 그 환을 만들어가지고 찹쌀풀로 환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잡수시키고 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대체와 가는 사람들 과거에 엄청나게 많이 했어. 이 처방이 무엇이냐? 예, 편작심서에 나오는 금액단임. 금액단. 예, 화타 편작 의사의 성인입니다. 의사의 성인. 화타가 있고 편작이 있어. 화타는 한의사처럼 모든 열매, 뿌리, 줄기, 뭐 씨앗 이런 거 가지고 처방을 해. 근데 편작은 그걸로 못 고치는 거. 모든 광물성만 가지고 처방을 해요. 광물성만 가지고. 순 돌덩어리, 고령토, 양기석, 뭐 또 적석지, 또 아니면 경명주사, 뭐 이런 돌덩어리만 가지고 처방을 해. 이게 묘합니다. 지금 모든 에너지가 이러저런 돌덩어리에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시대권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성인이 만든 처방을 제가 따라서 해본 거예요. 그 재료를 구하려고, 예,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중국까지 가고, 중국에도 좋은 곳이 없으면 타이트까지 가가지고 그 재료를 구해요. 예.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임상을 하는데, 이게 온갖 난치병, 무릎. 첫째, 악성 무릎, 만성화 되고, 예, 빨리 낫느냐 늦게 낫느냐 시간차는 있어요. 다 낫어요. 만성 위장병. 얼굴이 누렇죠. 그냥 황달기로 있고. 예, 이게 나서. 그러나 악성 피부병 다 낫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그걸 그 어느 기간 한 3개월 정도 어떤 아주머니를 먹였는데 피부가 그냥 싹 하얘져 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색하면서 그냥 이 아줌마가 서울대학 병원을 갔어. 근데 서울대학 병원에서 가서 이게 피부암이야 이거예요. 근데 맥을 짚어보니까 맥은 좀 깨끗해. 근데 그걸 왜 그럴까? 그걸 준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데 피부암이니까 피부를 많이 살려야겠다. 근데 그냥 그 아침에 일찍 그냥 또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근데 그냥 이 목욕탕에 갔다 왔는데 이게 이 새카만 것이 그냥 국수가닥까지 전부 다 그냥 이게 밀려가지고 안나이 저런 피부가 뽀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이 안에서 피부를 밖으로 시커먼 것을 다 밀어냈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랬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사도 안 해보고 이게 피부암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 기관이 그것을 검사를 완전히 해봤으면 그런 말씀은 안 했겠죠. 해보지도 않고 그냥 시커먼 말로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실수를 저질렀으리라 봅니다. 예. 자, 그래서 피부가 깨끗이 간단히 적게 깨끗해져요. 이게 그냥 깨끗하냐. 예.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식이 유황이 나왔잖아요.
이 식이유황이 이 깨끗하기가 어느 정도 깨끗하냐면 이게 99.97% 예, 순도가 자, 이 순도 그럼 99.97%면 깨끗하기 정도가 어느 정도 깨끗하느냐 우리가 먹는 물보다도 깨끗해요. 물보다도 깨끗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 또 독소가 있는데 독소를 72가지 독소를 몸 밖으로 다 빼내요. 지금은 무슨 시대요? 해독 시대. 내 몸이 떼꾸다니도 내 몸이 하나의 천이다 이거예요. 근데 시커멓게 그냥 다 그냥 이게 찌들었어. 근데 다시 깨끗하게 염색을 하려면 이 걸레를 빨아야 되겠어요? 안 빨아야 되겠어요? 빨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 몸을 세탁을 싹 하고 나고 다른 물을 들이면 물이 잘 들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도 내가 어떤 것을 해피관절을 든다, 뭘 든다, 뭔 든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만 단식을 했다 쳐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단식을 일주일간 한꺼번에 못하니까 한 이틀 단식하고 이틀 보식하고 이틀 단식하고 이틀 보식하고 한 세 차례만 하고 어떤 제품을 들었다 쳐요. 효과가 엄청 빠르죠. 예, 효과가 엄청 빠르죠. 예, 내 안에 있는 떼꾸나무를 빼냈다 이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다른 동물들이 이거 다른 야생 동물들도 병이 있어. 어떤 것들은 엄청나게 먹어져갖고 그냥 배탈도 나고 해.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맑은 약수터를 찾아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만 먹고 단식을 해. 참 그 야생 동물도 지혜가 있습니다. 저쪽에 강원도 백암원천 아시잖아요. 거기가 무슨 자리냐? 그냥 사슴이 그 저기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자리에서 물 먹고 단식을 자리에 그 자리가 원천 자리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굶어가지고 다 빼, 굶어가지고 살도 다 빼. 왜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 사람들 살찌어갖고 돈 엄청나게 든다는 거 미국 사람들 웃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좀 살이 좀 찌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도 살이 쪄요. 많이 받게 되면 많이 또한 폭식을 하는 수도 있어. 그래서 몇 가지 독소를 빼요? 72가지 독소를 뺀다. 뭐가 식이유황이? 여기에 식이유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게 그 유황이 또 어디를 좋게 하느냐? 피로를 빨리 풀어줘. 피로. 뭐니 뭐니 해도 이 피로가 하나의 병이. 예. 왜 피로가 풀어지냐? 내 안에 있는 문제거리가 해결되고 장이 좋아지고 대변을 잘 보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피로가 풀어지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번 잡수는 순간 몸이 깨울하고 해피 관절 들고 이거 못 느끼셨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어요. 예, 많이들 느낄 겁니다. 제가 자신을 해요. 예. 왜 자신을 그러냐? 저도 이러저런 제품들, 이게 다단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 어디 어디 돌아다니는 이런 제품 다 뭐가 나오고 어디서 뭐가 나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이것보다도 더 빨리 풀어지는 그것이 뭐가 있느냐? 예, 산삼 성분이 있다 쳐요. 산삼 단위역이 있다 쳐요. 그거보다도 훨씬 빨리 피로가 풀어져. 몸이 깨우려죠. 12 경락을 다 열어버려. 12 경락. 이제. 그래, 몸이 깨우려지죠. 예. 자, 피로가 풀어진다. 그래서 만성 피로가 풀어지는 거, 이건 뭐가 됐든지 다 좋은 거예요. 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피부. 이 유황이 뭐냐? 피부 조직의 예술사예요. 피부 조직의 예술사. 그래서 아토피 환자, 나는 알레르기 피부가 있다, 건선 피부가 있다, 좌우장 피부가 트러블이 많이 난다, 네, 피부가 깨끗하지가 않다, 피부가 그냥 약간
뭐랄까 여드름이 있다 아니면 기미가 좀 끼어 있다. 빨리 낫느냐 늦게 낫느냐 차이뿐이지 전부 다 개선되고 있다. 개선되고 있죠. 어느 순간 누가 기미 빼려고 이것을 들지는 않아요. 근데 들다 보면은 얼굴이 깨끗해져 보여요. 이런 걸 많이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거 다 무조건 좋아지니까 100% 좋아지니까 예,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빨리 호전 반응이 온 사람도 있고 천천히 온 사람도 있고 네, 이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은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어떻게 보면 의료법에 저촉이 돼 하는 얘기가 잘 못 돼가지고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 피부를 개선시키고 있다. 좋게끔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여기서 뭐냐? 변비. 변비. 자, 변비는, 변비가 정말로 잘 해결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딱 들게 되면은 변이 잘 나와야 돼요. 황금 변이 나오면 더욱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 근데 이 안에 그 과거에 식이유황을 법제해서 경험도 해봤지만 변비 다 났어. 예. 근데 그 변비는 예, 이거 단알이라고 있죠. 이거 적은 거. 예. 이것을 들면은 변비가 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것을 빼고 들면은 변비는 100% 해결된다. 이건 열성을 좀 가지고 있어. 열. 그러니까 몸이 부르면 손발이 차가운 사람 손이 엄청나게 냉골이요. 근데 여기서 한 15살 한 딱 뭐, 예, 먹게끔 했어. 한 15분 내지 20분 있다 내 손이 조금 뜨뜻한데 내 손보다 상대 그렇게 찬 손이 15분 만에 딱 뜨끈뜨끈해져 버려요. 이걸 다 경험합니다. 예, 이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없으니까 이거 경험을 해보세요. 손이 차가운 사람들. 예, 손이 차갑다는 거 해결한다는 거 종합병원에서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잘 된다는 거면 잘 된다는 것이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지나치게 좋은 거 개발했으면 저를 위해서 뭘 한번 보라고 했지. 또 저는 이런 박수를 한번 받으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땀 흘리고 힘들게 일하는 피로가 쫙 풀려 버려요. 모든 것은 주고 받는 거라고 있잖아요. 네, 물론 열심히 드니라고 자꾸 아니라고 네, 잊어버린 줄 알고 있습니다. 일체 변비가 사라진다. 저 혹시 저 옛날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그냥 그 중풍 걸리는 사례가 들어있죠? 왜 그러냐?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데 변이 쑥 나와버린 괜찮은데 안 나와. 그냥 힘을 줬어. 그러면 이게 혈압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돼. 뭐든지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돼. 그렇잖아요. 이 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변이 쌓이고 하면은 이게 독소가 자꾸 안에서 쌓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밖으로 피로는 것은 내보내버려야 된다. 이게 해결이 잘 된다. 안 되는 사람은 다나리 그걸 빼고 들면은 해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것이 열성, 열을 가지고 있어요. 자, 유황 옛날에 성냥골 만드는 그것이 황해. 그죠? 이게 싹 불을 붙이면 이게 타요, 안 타요? 타버리죠? 바로 유황, 식이유황, 하얀 백색 가루 있잖아요, 식이유황. 이걸 라이터를 딱 해서 하면은 타요, 안 타요? 흔적도 없이 알코올처럼 다 타버려요. 예, 타가지고 찌꺼기가 안 남는 게 이게 가장 상품이에요. 조그만 재라도 나오면 이게 상품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 것은 예, 그거 한 가지만 들어간 게 아니니까 조금 다른 것이 가미가 돼가지고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황 한 가지만큼은 그게 남지 않아요. 예, 태우면 딱 탑니다. 예, 그렇게 예, 타니까 열성이 열성 아니에요. 열을 가지고 있어. 온도를 높여. 온도를. 온도를 높이고 염증을 해결하면 이게 암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염증, 염증을 참 잘 다스려요. 혹시 이 자리에 누구 염증 좋아하는 분 안 계세요? 염증? 예. 왜냐면은 염증, 내 안에 위에 용전이 있다, 대장에 용전이 있다, 자궁에 무릎이 있다, 이게 가죽자루로 싸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야죠. 광주에 어떤 그 아모레 화장품 대리점을 하고 있는 그 주회사님이 계셔요. 한 20년간 그 대리점을 하고 있는. 그런데 그분이 제 걸 해필 관절을 한 6개월 정도 들었어요. 들기 전부터 위에 용전이 있었어요. 근데 6개월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주회사님이, 원장님, 아, 저 애가 이거 위에 용전이 있는데 이걸 어떡할까요? 병원에 갈까요? 말까요? 빨리 가보세요. 있으면 빨리 가봐야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껍적지근한 것은, 미지근한 것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버려야 내가 마음이 편하잖아요.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갔어. 가서 이게 용전 검사를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검사. 뒤져 찾아도 없다 이거예요. 안 나온다 이거예요. 다 나서버렸다 이거예요.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 이럴 때는 이게 잘난 그 무좁이 잘 낫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속에는 안 보여. 근데 겉에 있는 것은 잘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걸 어느 정도 들다 보면은 무좁이 깨끗이 나서버려. 거예요. 그리고 발에는 굳은 살이 많이 배기잖아요. 여기 바로 여기 서초동의 그 노주 빌딩, 장미 빌딩인데 거기서 내가 강의를 하다가 거기서 일하는 카피터 직원인데 한 35세 정도 됐어요. 발바닥이 딱딱하게 굳었는데 15일 정도 되니까 그 딱딱하게 굳어있던 것이 물렁물렁해져 버렸다 이거예요. 예, 굳어있는 것은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굳어있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은. 예, 근데 순환이 되면은 아무리 노동 일을 해도 이게 굳지는 않습니다. 물렁물렁하지.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불어있다고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많이 이렇게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아, 이런 것도 사라지는구나. 또 배운 것도 하죠, 많이.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염증, 여드름 사라진다. 예, 피부 트러블 사라진다. 예, 발의 무좀 사라진다.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빨리 낫기도 하고 늦게 낫기도 하고 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 개선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자, 그래서 모든 염증을 좋게끔 하면은 이게 우리가 골치 아픈, 아까 뭐에 좋다고 그랬죠? 아, 골치 아픈 뭐 병이 있잖아요. 암 환자들은 열을 높여야 된다고 그랬죠? 열에 꼼짝 못해. 그래서 온도를 높여야 돼, 온도. 이제 몸이 따뜻해야 돼. 몸이 시원하게 싸늘하게 해진다는 건 이게 생명력, 피가 엄청나게 순환이 안 된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해피 관절 들고 제 것을 들어보니까 경험들 하실 텐데요? 이게 몸이 훈훈하죠? 네. 예. 아니, 저를 기분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싫지. 싫지 그래요? 네, 다 싫지 그런다고. 벗어 신던 건 아니고. 아, 잘 때 발이 쉬어서 벗어를 신고 주무셨는데, 예, 지금 안 신고 주무시나. 예, 뜨끈뜨끈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저 여사님께서 저를 기쁘게 하려고 뭐 그냥 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신 것이지 과장해서 말씀하는 거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예, 어깨 접지도 예. 되게 아팠는데요. 예. 4월을 먹으니까 좋아져요. 뭐가 좋아졌어요? 어깨. 어깨. 예, 예. 예, 어깨 아픈 거 그냥 좋아지나. 뭐 디스크 다 많이 개선됩니다. 네, 한 4월을 예. 먹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 꼭 낫는다고 하지 마세요. 잘못 의료법을 걸려. 네, 네. 예. 예. 나는 이렇게 개선됐다. 예. 100사람 났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 안 났을 때도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누구도 100% 낫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사례가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 자,
모든 염증 이걸 좋게 한다. 자, 신장. 자, 그런가 하면 모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당뇨도 혈액순환이 당뇨병이다, 피부병이다, 아토피다, 또 고혈압이다. 이런 병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이냐? 말초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당뇨도, 자, 운동을 하니까 순환이 잘 됐어. 그냥 움직이니까 혈당이 내려가죠. 그렇잖아요. 네, 음식을 그냥 그 태우고 그냥 고기 그냥 그 지방질 그냥 걸쭉한 음식을 들다가 야채식으로 조금 바뀌고 순환이 잘 되는 걸로 되니까 혈당이 떨어지지.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홍삼을 드니까 에너지가 있어고 열성이 조금 순환이 좀 잘 되니까 또 당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홍삼이 잘 맞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안 맞는 사람은 당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홍삼이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예. 인삼은 열을 가지고 있고 인삼은 열. 예, 홍삼은 따뜻하다는 원자 온을 가지고 있어요. 따뜻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고혈압자 지나치게 열이 많은 사람은 홍삼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그 밑에 흑삼이 있어. 흑삼은 웬만한 사람은 다 잘 받습니다. 예. 그러면 인삼을 일곱 번 찍어 맞는 것이 홍삼이고 홍삼을 아홉 번 찍어 맞는 것이 흑삼이고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흑삼을 나는 든다. 많은 사람 너무나 지나치게 것도 많이 먹으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들게 되면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의학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 한 가지 것이 만병통치 되는 것은 또 없습니다. 예. 요건 요거대로 좋고 저건 저거대로 좋고 하는 것이죠. 네. 자, 한 시간 가까이 제가 강의했는데 혹시 나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지팡이 요즘에 안 짚고 다닌다 혹시 하시는 어르신 계세요? 아, 좀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네. 자, 여기 좀 쉬고요. 어떤 경우에든지 어떻게 좋아졌다는 거 잠깐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 소리를 말하는데요. 저는 뭐 여기 원장님 계시지만 나는 사랑한다. 여러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교통사고를 두 번 났어요. 발목 부러졌고 허리 부러졌고 그래서 지팡이를 버릴만하면 했는데 이걸 먹고 딱 이제 일주일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대처학이라고 아주 병심에 의사보다도 대처학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장난을 해봐야겠다. 그런 욕심입니다. 왜? 네. 우리 부사장님 계시지만, 저 이 다단계 한입의 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단계에서 물건도 많이 팔아봤지만, 절대 손가락 물건 안 팔아봤거든요. 근데 요거 원장님 옆에 계시지만 안 먹어본 거 없습니다. 안 팔아본 것도 없고. 근데 이 해피 관절은 자신 있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돈만 있으면 이걸 하루에 한 단계에 하루에 네다섯 개 10개를 팔 수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는데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겠네. 모임만 가면 그리고 다단계 하지 말으면 안 되냐 그래요. 난 조세가 잘나니까. 내가 누네들한테 뭘 물건 팔아가지고 하자 있는 물건 팔아봤냐? 다 내가 누네들한테 돈을 꺼와서 안 줄 사람도 있다. 분명히 갚는다. 그래서 여러 소리 많지만 진짜 해피 관절 고혈들을 살고 싶어도 이 동그라미 없더라고. 지금 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갖다 줄 사람이 많아요. 돈 있는데 해나 해서 마음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원장님 계시지만 나 신앙은 자신 있습니다. 그냥 유산금 하루에 많다니 많이 좀 불안하시니까 한 네다섯 개만 주면 팔고 그런 욕심입니다. 특히 요 우리 그 부산에 계시지만
진짜 여기서 한 매치인데 원한을 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표사장님 선물이고 부사장 선물이고 여러분들 앞에 전부 선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과장해서 말씀을 하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지만 또 사실로 말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분 있다 좋아지고 또 10분 있으니까 더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15분 있다 더 좋아지고 이런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왜 났는지 다른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결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울산에 계신 분인데 예, 지금 제가 얼굴도 못 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제 걸 가져가는데 한 6천만 원 정도의 어떤 제품을 먹었어. 큰 자기 네 가지 큰 병을 먹으려고 장가도 못 갔어요. 지금 60이 넘었는데 그 병 때문에. 근데 제 걸 들고 15일 만에 어떤 큰 병이 물러가기 시작을. 다 물러가버렸다 이거요. 그 양반이 돈 있으면 나 집이라도 사주겠다 이거요. 이런 분도 계셔. 근데 내가 그걸 해왔느냐.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갔다는데 혼인이 나섰다는데 어떻게 이게 혼인이 나섰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섰다 해서 다른 사람도 다 낳는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마치면서 눈을 좀 받게 하는 비법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 눈이 엄청나게 나는 침침하다 현재 아유 한 20분 손들었는데 다 내리시고 나는 정말로 그냥 눈이 그냥 안 좋다 침침하다 나오시죠. 네, 어르신. 네. 또 여자분 한 분 나는 엄청나게 침침하다 정말로. 네, 나오시죠. 두 사람. 예, 예. 자, 이쪽 올라오세요. 예? 아니, 두 사람만. 다 시간 없어서 못하니까 내가 하는 것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하면은 다 된다. 그래서 목 디스크,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 주변을 만질 필요가 없다. 발쪽에가 있다. 지금 목이 좀 빡빡한 증상, 좀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눈이 하고 목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목도 약간 목까지 다 풀어져 버립니다. 모든 머리에 있는 질환은 발에서 해결한다. 예. 자, 그러면은 어디냐? 자, 옆으로 보면은 자, 발을 이쪽에다 좀 한번 올려보시죠. 여러분 교육이 효과가 있습니다. 발 이쪽으로. 예. 옆으로 발을 하나 올려보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올려요. 그냥 신발 신고.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앉으세요. 보여요. 네. 네. 아까 복성실뼈가 있죠. 네. 자기 복성실뼈를 자기 손으로 한 가운데다가 딱 대. 그러면 내 손가락이 끝나는 지점 여기에 큰 뼈가 있는데 뼈가 푹 꺼져 있어. 푹 들어가 있어 여기. 한 군데가 있어. 그래서 이 자리를 뭐라고 그러냐. 꺾을절자 뼈골자 절골이라고 그래. 한 군데가 푹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모든 그 머리에 있는 질환을 다스리. 머리 아픈 증상 여기다 침을 하나 딱 놓는다든지 여기다 뜸을 뜬다든지 여기다 뜸을 1년에 보리알만하게 한 7방을 뜨면 평생 동안 중풍이 안 와. 왜? 머리가 개운한데 무슨 중풍이 와? 그렇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시험을 다 해드릴게요. 목디스크 여기서 다 해결을 해. 목을 만질 필요가 없어. 그럼 지금 목도 좀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여기는 전주곡으로 만지고 저 눈을 그 깨우려고 하는데 여기만 만져도 한 20%가 좋아져. 근데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디냐? 내 손가락 마지막 새끼 발가락하고 넷째 발가락하고 사이로 오는 고랑이 있어. 그 고랑을 타고 발등 가운데쯤 보면은 푹 많이 꺼진 데가 있어. 푹 들어간 데 여기. 아프죠? 예. 여기 두 군데를 만져야 돼. 자, 제가 10초 내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이제 신발 신고 신발 벗고 그대로 계시 옆으로 그 자리를 만집니다. 네. 예, 자 하나 아프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습니다. 이게 전중으로 만졌다고 그랬죠? 자, 이제 목이 불편했으면 목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좋아졌어요. 바로 봤습니다.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물 한번 떠보세요. 한 20% 좋아졌습니다. 윤정신. 예? 한 몇 분? 한 20% 30%?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줄어든데.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줄어든데. 여러분, 머리가 해져야만이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져야만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한 7, 80분은 이제 안에서 좋아질 거예요. 자, 저 의자 하나 갖고 와보시죠. 저 의자. 의자. 아,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앉아보시죠. 자, 신발 한번 벗으시고, 양쪽에. 자, 가보죠. 하나, 10초,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보시오. 신발 신지 말고. 좀 느껴보시오. 어떻습니까? 그대로 말씀하세요.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아유, 많이 보여. 다 보여. 이쁜 사람 다 보이네. 네. 네. 유리창이 시커먼 것이 깨끗이 닦아놓은 느낌이 안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유리창이 좀 찢어버렸는데 이걸 깨끗이 닦아놓은 느낌이 든답니다. 자, 박수! 자, 그러면은 반대편을 만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밝아져요. 같이 한번 더 네, 앉아보시죠. 네. 하나. 자, 아픈 자리가 더 효과가 있어요. 자, 둘. 예, 침으로 안 아픕니다. 침으로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셋, 넷, 다섯, 몸이 안 좋은 만큼 아프고. 여섯. 환난 애기들은 어디를 만져도 아픈 곳이 없습니다. 병이 네, 일곱. 그냥 자, 열 아니셔도 됐을 겁니다. 자, 싫으시죠? 네. 아, 이거 어디 계세요? 자, 이제 눈 계속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많이 밝아졌습니다. 어떻게 밝아졌어요? 네, 저는 지금 그냥 올 때만 해도 지금 저는 아무 소리 안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체질이에요. 그런데 1월달에 뇌졸중 비슷하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오늘 마침 내가 다른 일을 바쁜데 불구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 방송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어지럽증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오늘 내려오든 지금 시간 지나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요거 관절로 만들면서 제가 지금 한 희망을 가졌어요. 좋아졌어요. 이제 촉정하자네. 촉정만에 온다는 거는 그만큼 효과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이 발이 겨울에는 이 감각이 없어요. 제가 2010년에 위를 80% 절단을 위하면 환자예요. 저는 모든 효과가 굉장히 빠른 딴 사람보다. 네, 굉장히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쇼를 한 거예요. 사실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죠? 사실만이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입으로만, 내 주둥아리로만 좋다고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잖아요? 좀 해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면은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